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라. 근데 최선을 다해도 실패한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 근데 얘기하는 거죠.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야. 정신 차려.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활동을 잘 못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활동들은 더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혼나니까. 혹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남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Some things alive. 삶에서 어떤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they deserve your full commitment.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deserve란 동사는 뭐뭐를 받을 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they는 복수의 명사라서 사람이 아닌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some things alive. 삶에서 어떤 것들이라고 볼수 있죠. 삶에서 어떤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 너의 완전한 커미트먼트, 헌신, 내지는 약속, 너의 저지름, 몸 전체를 받을 만하기도 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It's important to your best.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 것들이니까 분사구문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녀석들입니다. 많이 중요한 구문은 아니기 때문에 엿하게 칠했고요. When으로 출발하는 ing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Performing your job, cultivating marriage, raising children, competing for the league bowling championship입니다. 첫 번째는 일을 수행하는 거죠. 이거 앞에 있는 something이에요. 두 번째, 결혼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되고, 혼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배우자가 될 사람이 원하는 결혼을 해줄 것인가? 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스타일을 맞춰갈 것인가? Raising your children, 아이를 키우는 법, 그리고 또 리그 볼링 챔피언십. 요건 이제 진짜 선수였다기보다는 동아리 생활 이런 거겠죠. 거기서 승리하는 거와 같은 그런 걸할때 최선을 다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Giving all your all is a necessary part of success. 그것에게 너의 모든 전부를 준다는 건 성공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Which gives us, 왜냐면 그것이 관계대명사 계수정법으로 준다고 적혀 있죠. 뭘 준다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pride and joy. 그렇습니다. 자신감과 즐거움, 그리고 자기 가치라는 스스로의 효능감 같은 걸 주게 된다는 거죠. 승리한 거예요. 난 잘하는 사람인 거죠. 결혼 생활이 원만해요. 난 잘했죠. 우리 아이가 짝짝꿍을 잘합니다. 행복해졌어요. 불행하게도요. 근데 삶에서 어느 부분 되면, 특히 early life, 초창기입니다. 그게 되면 where someone say,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쩌다 듣게 되는 거죠. 아, 너의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wisdom, 그런 충고의 지혜를 받아들이죠. 무엇 없이 별로 거기에 대한 질문하지도 않고 without questioning it. 전치사구문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니까 여유를 꾸며준다고 봐야 돼요. 질문, 거기에 대한 always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지도 않고 방금 얘기했던 어드바이스의 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똥 싸일 때도 최선을 다하고, 집에 가서 TV 볼 때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게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달리기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군대에서 총 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또 뭐가 있을까? 청소도, 빨래도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These are the people.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Who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Who always avoid trying new activity? 새로운 활동을 하는 데에는 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실패할까봐. They're afraid someone will judge. 누군가가 널 판단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된다면 혼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최선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열심히 했어. 근데 뭐 혼나.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근데 약간 최선을 안 다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살다 보면 뭐 군대에서 최선을 안 다해. 근데 거기서 혼내는 거.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되게 뜨끔한 거죠. 왜냐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일을 잘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존에 잘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활동 같은 건 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 이 상황입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를 거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그냥 취미로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남들이 못하는 활동을 막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야, 이거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아는데 누가 와서 막 혼낼 수도 있고 노력을 평가할 수도 있잖아. 쟤는 막 평소에 하는 일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활동은 열심히 안 해. 아, 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뜨끔하니까 혼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miss out on lots of the fun, 재밌고 mind expanding, 마음을 확장시키는 enjoyable, 재미난 활동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always your best mentality, 항상 최선을 다해라라는 정신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만 무조건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죠. 구문적인 거는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글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른 색깔 펜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제가 체크를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순서 문장 삽입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불행하게도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게 너의 전부를 준다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풀 커미트먼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드바이스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어드바이스였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불행해졌어요? 그쵸? 새로운 걸 못해요. 왜? 못하면 혼날까 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맨 마지막에 이러한 멘탈리티 때문에 재미난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글 전체에서 논리적 구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문법 문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내용을까지 다시 한번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문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강 지문은 여러 가지로 할 부분들이 많네요.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파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여기까지 내신 대비 교재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